참 불금에 와서 뭐 이러고 있어요. 네트워크 환경이 안 좋아? 뭐 어차피 오늘 길게 안 할 건데 뭐. 사람이 터져가지고 방송 환경이 안 좋은 건가? 약간 이 색깔이 제일 좋은데요. 옆주행으로 어떻게? 에이 눈물 찾고 어떻게 옆주행? 아이고. 자, 돌아볼까요? 지나갈 수 있겠네. 아이고. 겁나게 사람 많네. 이거 이런 데서 뭔 사람들이야? 오늘 뭔 날이야? 아 이거 한 달 동안 이거 보여준다고. 세계 최초래요. 이게 너무 많아도 힘든데? 아 나도 사진 찍는 식이라고 해야지. 아이고 힘들어. 다 이러고 있어요. 아. 이게 집에 가면 가만히 서서 막 포즈 잡고 찍는 거면 모르겠는데 사람들 막 엄청나게 있는데 막 거기서 뭐냐 방송한다고 계속 그 돌아있기 좀 그런 것 같아. 좀 돌아서 보여줄게요. 이거 네 지금 버퍼가 엄청 심한 게요. 분명 나는 LTE로 틀었는데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가 지금 그 LTE도 되게 버벅이는 것 같아. 사람이 엄청 많아요. 이거 보면 그냥 색깔 바뀐다. 보면 이게 자세히 보면 색깔이 바뀌어요. 아 채팅창은 보여요. 원래 폰으로 방송 키면 채팅창 볼 수 있는데. 이게 녹색 계통, 파란색 계통, 그리고 뭐 핑크색 계통 뭐 그렇게 있어요. 아이고. 아 저거 쿠냐고? 쿠는 색깔이 다르잖아. 아우 너무 많아. 너무 좋아. 아이고 이러고 있어요. 하여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LTE가 소용이 없나봐. 아 쿠 같다고. 아 근데 이게요 표정이 되게 이 슈퍼몬이 표정이 되게 온화하다.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달인데 달 색깔이 안 나. 아 쿠 같다고. 그냥 좀 안전한 데 올라가야 되겠다. 잠깐만. 아이고, 아이고 미안. 버퍼 때문에 밀린 게 아니고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여기 주변 그 요 잠실 주변에 기지국 있잖아요. SKT 기지국이 이 많은 사람들을 커버를 못하는 것 같아. 기지국이 커버 못하는 거야 이건.
어, 역시 후면 카메라가 화질은 훨씬 좋네. 하여간 잠깐 셀카봉을 좀 줄이고. 어, 이제 좀 낫다. 하여간 여기 주변에 지금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쫙 돌아볼게요. 한 바퀴로 파노라마로 한번. 그치, 후면이 짱이지. 예. 이게 다 사람들이에요, 지금. 다 사람들이야. 불금에 이러고 있어, 다들. 그, 방금 화면 우측 아래 괜찮았어? 에이, 왜요? 뭐 인터뷰할까? 시청자도 별로 없는데?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것은요, 그 지금 슈퍼문 관련해서 방송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. 자, 잠깐 또 돌려볼게요. 이렇게. 여기는 롯데월드몰이고. 자, 짠. 잠깐 또 내 얼굴도 좀 봐줘야지. 이렇게. 어, 각도 찾는 중. 오, 딱 이러네. 아, 불금에 집에 있다고요? 아이고. 아. 아니, 인터뷰요? 뭐, 딱히. 아니, 뭐, 내가 뱁이나 파비 정도는 돼야지. 뭐, 시청자가 막 넘쳐나고 그러면 인터뷰할 때 이거 화면 보여주면서. 응? 막 지금 이거 막 몇백 명이 보고 있다. 막 그런 거 정도는 해야 되는데. 지금은 그 꼴이 아니다. 아, 이게 좌우반전 모드라 이게 좀 이렇게 배치가 힘들다. 아, 눈 아파요? 왜요? 나 때문에 눈 아파? 근데 어차피 여기서 뭐 너무 오래도 못할 것 같아요. 이게 날씨가 조금 불안불안해요, 지금. 사람도 많고 날씨도 불안하고. 저거 반대쪽 가볼까? 아, 화질 어두워서 그래요. 밝으면 좀 나. 밝으면 좀 나요. 자, 여러분. 버퍼로 화면 일시 정지야. 왜 이렇게 밖에 나오냐? 어떻게 나오냐? 내 얼굴만 하얗다고? 아, 지금은 그냥 친구가 나한테 상관없을 때 그런 거 알았거든요. 쿠우가 떠있다고? 아, 뭐, 맞다. 그거 보니까 그 쿠우 마셔본 지 되게 오래됐는데? 응. 마셔본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. 어, 여기가 명당인데? 아, 저 사람 왜 이리 키가 크니? 이렇게? 뭐 자리 잡기 힘들다.
말 나온 김에 쿠 먹자고? 어이구. 나무 위로요? 나 못 올라가. 그리고 지금 요 앞에 그 뭐냐 경비원들 있어요. 요 앞에 경비원들 있어. 경비원들 있어서. 핫! 옆에 보도블럭 위로 올라갔어. 경비한테 목마 태워달라고요? 아, 이 색깔이 제일 좋아. 핑크. 핑크, 핑크. 요 색깔이 제일 좋아. 카메라 담배요. 근데 저 표정이, 이게 표정이 되게 온화하지 않아요? 쿠 여친이라고? 그러니까, 우리 그 예전에 그 러버덕 있었잖아요. 그 러버덕도 그렇고, 참, 이거 뭐라 해야 되지? 그냥 뭔가 이 보러 오기만 해도 뭔가 그런 온화한 표정이 있어. 아까보다는 네트워크가 좀 낫다. 아, 쿠 버전, 그 남자 버전, 여자 버전 있잖아요. 그냥. 자. 자, 여러분들을 위한 현자 타임. 이동하자. 다들 불금이라 어디 갔나 보죠. 어디 올라갈 길을 못 찾겠다. 막상 내려왔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. 올라갈 수가 없어. 저기서는 버틸 수가 없어. 그래도 불금에 집에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아요? 뭐냐, 불금에 교보문고 가는 것보다 낫지. 또 핑크. 뭘 알아요? 아이고. 아, 불금엔 술이라고? 어디 갈까? 아니, 왜냐면 이쪽 길로 가면 그 뭐냐 방이동 뭐 조그만 맥주집 뭐 이런 데 있잖아요. 요 옆이 바로 그 방이동이긴 한데, 근데 그러기엔 좀 버겁고. 자, 롯데월드몰 타워. 롯데월드 타워 지금 저까지 갔어요. 저 위까지 갔어 지금. 그리고 아, 잠실 안 와봤어요? 그래서 요 건물이 이제 에비뉴 L이고, 그리고 요쪽 제일 끝 건물이 롯데 시네마예요. 여기가 그 세계에서 영화 스크린 제일 큰 그 상영관이 하나가 있어. 근데 제일 큰 상영은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아요.
여기가 롯데시네마. 화질로 보면 하늘을 뚫을 기세야. 와, 시원하다. 하여간, 그리고 지금 저쪽은 뭐 센터 있고, 뭐 요 근처가 그 배달의 민족 그 본사인데. 이게 밤에 찍으니까 좀 약간 어두워서 약간 이럴 수밖에 없어요. 아쿠 대머리랑. 그래서 일단은 뭐 저거 보여주는 방송은 잠깐만 켰고요. 이거예요. 이거 이벤트. 그 슈퍼문 이벤트라고. 그 이렇게 미국 대사관에서 하는 건데 그 밤 10시까지 이거 불을 켜준대요. 밤 10시에는 불을 끄고요. 그 요 건물 그 에브뉴엘 아톨에서는 예전에 그 로버더 갈 때도 했는데 그 실내 전시가 있대요. 근데 실내 전시는 지금 못 들어가. 실내 전시는 8시면 문 닫아요. 8시면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갈 수 없고. 아, 왜 또 네트워크 안 좋대. 아이고, 리방됐다, 리방됐다. 리방 됐어요. 이게 더 쿠우 비슷한데? 이게 쿠우랑 더 비슷한데? 아, 리방 돼서. 자, 뒤로 타고 올라가기. 뭐 먹을까요? 그, 이거 중에 뭐 먹을까? 아, 빨리 감기. 뭐 좀. 그냥 간단한 거 먹을까? 하여간 뭐 좀 돌아다녀 볼게요. 뭐 딱히 뭐 마음에 드는 거 없으면 카페나 들어가야지 뭐. 아, 저 요 뒤에 분 되게 막 쳐다보고 있다. 아, 신천역 여기 잠실이라니까요. 여기 신천동 잠실동 잠실 이웃동네요. 잠실 이웃동네인데 되게 웃긴 거는 원래 그 송파구청 쪽이 신천동인데 되게 웃긴 건 신천역이 있는 곳은 정작 거기가 잠실 본동이야. 아, 집에 나가요. 하여간 어차피 이제 배터리가 얼마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일단은 지금 여기선 꺼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요즘 남자도 위험해요. 아니,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종합운동장까지만 가면 구호선 급행이 있으니까 뒤에서 훅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벽에 기대고 있어요.
생각. 그래서 일단은 바로 움직이기 힘들 것 같고, 저도 좀 어디서 좀 배터리를 좀 충전 좀 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시간까지 감안하면 일단은 방송 끄고 이따가 오도록 할게요. 네, 그러면 이따가 집에서 캠방으로 다시 보도록 할게요. 그럼 이따 봐요.